네, 그래서 오늘 선배님이 오신 김에 좀 전국적인 이슈를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요즘 좀 국회에서 시끄러운 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보면은 이 지난해 6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에 비슷한 게 한 16개 발의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다 묶은 새로운 개정안이 지난 25일이었죠. 새벽에 국회 법사위를 네. 통과를 처리가 됐었고 이제 오늘 녹화일이 30일인데 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좀 여야 간의 입장차는 있는 상황이죠. 변호사님 이번 개정안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만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된 부분하고 네. 이때 그 고의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이제 추정이 돼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은 있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언론사에서 우리는 고의 과실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이제 입증 책임 전환 부분이 이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거나 이를 매개한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요즘에 좀 이제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좀 개정안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언론중재법에 관련된 그 기사를 조회하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네. 대체로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설명하거나 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보다는 반대한다는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이게 뭐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언론하고 관계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그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 당사자가 되는 게 언론사하고 기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다 취재 보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이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이 반발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네. 저는 봤을 때 이게 언론중재법이라고 지금 통칭하지만 가짜뉴스 피해구제 강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 취지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네. 아니 가짜뉴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그게 심하니까 그걸 강화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다만 그 이면에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석될 부분이 네. 워낙에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피해자가 나 이렇게 입었다고 해야만 그게 네. 입증이 됐는데 네. 불법 행위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봤을 때 너네가 이거 불법 행위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라라는 걸로 언론사에 주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곳에 적용되는 기사의 대부분은 지역 언론은 거의 없어요. 중앙 정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정치인의 가족이라든지 네.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카더라 뉴스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정치인들,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빼겠다, 대상을. 적용 대상으로 빼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짧으니까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온다고.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라고 그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뭐 언론중재법의 찬반에 대해서 또는 뭐 쟁점에 대해서 여기서 뭐 논의할 부분은 뭐 워낙 쟁점 자체가 첨예하고 내용이 많아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럼 과연 강원 지역의 언론 상황 네. 또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논의해야 될 주제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미 뭐 언론 중재위 통해서 뭐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같은 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런 법적인 구제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런 것 좀 이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강원일보 사례 뭐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19년 2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저는 언론중재위에 3번 정도 작년에만 2번 정도 이제 갔다 왔는데 제기사로 하나 다른 소속 부서에 지금 때문에 하나 갔다 왔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를 거는 사례 자체가 많지는 않고
걸어도 이것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명예거든요. 이 기사로 인해서 내가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그래서 다음에 뭘 할 때 인허가를 받거나 뭐 사업을 할 때 크게 손해를 본다. 이거 바로 반드시 정정보도 해달라. 근데 취재 내용에 보면은 정정보도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냥 반론보도의 대상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쪽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돼서 이거 악의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타당한 근거 그리고 출처가 있는 데서 따와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거긴 언론 중재는 요즘 또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예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언론 중재가 아주 넓게 중재를 받아들여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재 하면은 아 이거는 가봐야 중재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언론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도 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왜?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언론 중재 뭐 하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오기만 하면은 다 해가지고 그거 기분 한번 받아보시면 언론 중재 했습니다. 소장같이 날라와요. 막 네. 몇 장으로 해가지고 거기 입장 기사에 대한 입장 엄청 부담스러운데 네. 막상 가서 중재위 가서 얘기를 해보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프셨으면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은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요 반대 입장만 다루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하면은 싸워요. 그럼 중재 결렬 해가지고 소송 뭐 권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강원 지역에 이제 공무원 분이신데 네. 이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서 일단은 직위 해제가 됐고 네. 이 징계까지도 이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으셨는데 네. 무죄가 네. 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이제 자기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고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성범죄 때문에 잘린 줄 안다. 네. 그걸 이제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이러이러하면 대부분 거기서 해결이 되고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 뭐 정정이라든지 반론이라든지 원하시는 내용을 좀 확실히 말씀하시고 대부분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지 사실 이걸 소송으로 끌고 가면 비용서부터 그 노력 그리고 굉장히 소송이 뭐 변호사야 맨날 하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소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서 해결을 보시고 이제 명예 회복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팩트였거든요. 직위 해제 당해서 징계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뭐 거의 1년 지나서 무죄를 받으셨으니까 그 해당 기사 그 당시의 기사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또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크게 작용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언론중재 단계 유사한 사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법한 상황이 발견돼서 시청에서 과태료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직위 해제를 시켰다 했는데 사실 출처도 있고 내용도 팩트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법적으로 다투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건데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이건 팩트고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유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러한 혐의가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면 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중재위에서도 그렇게 중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언론사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 분명히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다. 네. 네. 알고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혐의가 아니라서 다시 회복되면 그러면 충실히 다뤄야 된다는 개념으로 넓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바뀌면 이게 뭔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침해한 거라고 하는